오랜만에 신인상 타신 거 봤거든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요즘에는 시상식도 하고 좀 뭔가 작품도 끝나서 요즘에 그냥 쉬고 있습니다. 이게 촬영을 하다 보면 밤샘 촬영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런데 촬영하면서 렌즈를 빼기에는 또 상대 배우도 잘 안 보이고 되게 불편해가지고 항상 끼고 있는데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날이 많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근데 같이 작품하는 배우분들 중에서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고 워낙 또 많은 분들도 있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서슴없이 감사합니다. 네. 검사 받을 때는 그냥 되게 편하게 하고 갔던 것 같아요. 받기 전에 이렇게 되게 제 주위에 하셨던 분들 보면 정말 다른 세상을 찾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그 기대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너무 좋아요. 잘 보시네요. 네, 너무 잘 보이고 특히 영화를 보러 가도 이렇게 렌즈 끼어서 이렇게 불편함도 못 이렇게 느끼는 것도 없고 차 타고 할 때 표지판도 너무 잘 보이고 네. 주변 반응도 일단 저희 엄마 가족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난 당일에도 눈이 빨개지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되게 놀랐고 그리고 저도 되게 편하게 다니고 이러니까 다들 아 너무 잘했다 이러죠. 가장 좋은 점은 메이크업 할 때 끼지 않아도 된다는 정말 라식은 진짜 고민할 필요 없이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